안녕하세요. 리뷰블 TV 푸단테나의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출시한 지 꽤 된 삼양식품에서 나오는 스타면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매콤한 그런 라면 좀 화끈하게 좀 한번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구매한 추억의 라면이죠. 이게 아마 1999년 처음 출시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손으로 반죽해가지고 면발이 쫄깃하고 이렇게 얼큰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했었던 그런 제품인데 오늘따라 이제 좀 이 스타면이 좀 땡겨가지고 이렇게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중량 120g에 495칼로리. 뭐 이게 진짜 이제 뭐 그 스타로 만들었다 뭐 그런 그렇진 않지 여러분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흡사하게 스타면화에 가장 가까운 그런 면을 뽑아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봉지면으로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순서 때릴 타면이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소맥분이나 이제 감자 전분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육수맛 분말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맛을 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조리방법은 끓는 물 500ml 넣고 뭐 4분간 더 끓여가지고 이제 건더기 스프하고 이런 것 넣어서 일반 우리 라면 먹는 그런 조리법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트륨은 1730mg에 콜레스테롤 없고요. 포화지방 8g에 53% 당류 4g에 4% 정도 들어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지방이 15g에 28%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맛을 보면 될 스타면입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겉면이 굉장히 또 트렌드고 또 대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가격이 또 싸거나 비싸거나 그냥 그렇고 그런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라면이다. 그만큼 이제 조금 추억의 라면이 된 거죠, 이제. 브레이크. 네, 어느 정도 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스타면이라도 그냥 뭐 유탕처리면이야, 여러분들. 일단 면발은 뭐 기존에 그냥 먹는 유탕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탕면이고요. 건더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당근, 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냄새는 약간 그 육개장 라면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스타면 국물. 오. 확실히 육개장 맛이에요. 육개장 맛 여러분들 육개장의 그 얼큰한 개운한 그런 맛이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먹으니까 훨씬 더 기존의 라면보다 요즘에 나오는 라면들보다 훨씬 더 맛이 괜찮은데요. 틈새 라면보다는 조금 덜 매운 그런 느낌의 그런 라면 맛이고 자 손으로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한번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발 자 면발이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 익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 건지 매콤하게 잘 배어들어 가지고 그런지 맛이 괜찮네요. 면이 일단 뭐 쫄깃쫄깃한 면보다는 약간 좀 꼬들꼬들한 그런 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서 옛날 맛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게 스타면이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맛보니까 그런대로 화끈하게 때린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버섯 국물에서도 그 버섯의 맛이 이렇게 느껴져서 시원한 그런 국물 맛이 아주 잘 전달되는 것 같아. 그 얼큰함과 같이 이거 다 면 먹고 난 다음에 밥 말아먹기 딱 좋은 그런 국물 맛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육개장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왜 프리미엄 면발만 먹다가 겉면 뭐 이런 건 먹다가 일반적인 옛날 면 스타일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식감적으로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면 용량이나 건더기 용량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라면의 용량 정도는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타 공법으로 조금 뭐 쫄깃한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제 입맛에는 약간 좀 꼬들꼬들한 그런 살아있는 느낌이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매운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맛보실 만한 그런 매운 강도를 가지고 있는 얼큰한 그런 스타면이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스타면 삼양에서 나온 스타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피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